다음에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아, 이럴 거면 리허설을 했지. 한 달 동안 한마당 대회 팀 경연 준비, 한 달 동안 태권도 공연 준비. 하나, 2번! 이게 한마당 대회를 준비하면은 어쨌든 성과도 있고 결과도 있고 팀끼리 이렇게 모아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좋아서, 물론 태권도 공연도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결과를 뚜렷하게 낼 수 있으니까 대회를 뛰면 그래서 1번인 것 같습니다. 저는 1번인데, 1번이 아니고 2번이구나. 2번인데 이제 한마당 대회는 이제 경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되게 1등을 하고 좀 높은 점수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연을 준비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연습을 해서 관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더 성취감도 있고 더 보람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입니다. 저는 태권도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태권도 공연을 준비해보고 싶은 입장에서 2번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쟁 대회를 통해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태권도를 알리고 싶어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1번이 대회를 준비하게 보면은 경쟁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팀원들과 협력할 때 아무래도 부담감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분위기보다는 같은 10번 공연은 어쨌든 태권도로 그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게 최종 목표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팀원들하고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선택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닭가슴살, 한 달 동안 프로틴 쉐이크. 하나, 둘, 셋, 2번! 저는 1번 한 달 동안 닭가슴살을 선택했는데, 제가 최근에 닭가슴살을 많이 한 세 달 정도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양념이 있는 것들도 있고 맛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닭가슴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헬스를 좀 즐겨 하고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냥 타 먹는 걸 좋아해서 빠르게 그냥 마시고 시간을 절약하는 걸 좋아해서 2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1번 개인전 1등, 2번 팀경연 1등. 하나, 둘, 셋, 1번! 팀으로 활동해서 입상한 경험은 좀 있는데 개인전은 아직 입상한 경험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개인전 입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팀경연 입상한 경험도 있는데, 그 팀경연 단체로 입상을 했을 때 그 같이 땀 흘렸던 팀원들과의 그런 노력이나 아니 희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되게 감동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경험을 지금 또한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은 기억이기도 해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비 오는 날 야외 시범, 폭염주의보 날 야외 시범. 자, 하나, 둘, 셋, 2번! 폭염주의보 때도 시범을 해보고, 비 오는 날에도 야외 시범을 해봤는데, 폭염주의보 때는 이게 바닥이 매트 이렇게 되게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긴 한데, 비 오는 날 야외 시범은 이게 매트에 물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우선이니까 전 그래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약간 폭염주의보 날 시범을 하면 이제 너무 더우니까 화가 날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이면 시원하기도 하고 더 약간 이런 경험이 약간 뜻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비 오는 날 야외 시범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번! 오! 넷플릭스 화이팅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플릭스 화이팅!